온타리오주의 한 고교생 춤꾼이 K-POP 경연대회에서 1등을 차지했습니다. 지난 토요일 코리아데이 2부에서는 토론토대 한인학생회가 주관한 K-POP 경연대회가 열렸습니다. 예전에 클래식했던 노래들을 비해서 이제 K-POP으로 트랜지션하는 때 그때 가장 돋보였던 노래들을 선보였던 콘테스트였고요. 그리고 또 다른 콘테스트들이랑은 달리 이번 콘테스트는 학생들 위주로만 진행됐던 행사입니다. 예선에 참가한 50여 개 팀 중 노래와 댄스 부문에서 실력이 뛰어난 18개 팀이 결선에 올랐습니다. 이날 대회에서 1등을 차지한 샌드리꾼은 화려한 춤솜씨를 뽐내며 관객들의 혼을 쏙 빼놨습니다. I'm actually really shocked that I didn't really expect to win because like everyone else is like such a good competitor and they're so good at singing, dancing and every talent they do. 이번 경연 대회에서는 자작곡 참가자들이 우수한 성적을 거뒀습니다. 수백여 명의 관객과 호흡하며 자신이 만든 랩을 부른 제이 김 씨가 2등을, 기타 여주와 함께 조용한 자작곡을 들려준 홍유진 씨에게 3등이 돌아갔습니다. 이외에도 젊은이들 사이에 익숙한 K-POP 노래들이 공연장에 울려 퍼졌고 귀엽고 깜찍한 댄싱 팀의 무대도 선보였습니다. 2시간 동안 진행된 경연 대회에서 관객들은 무대가 끝날 때마다 힘찬 응원의 박수를 보냈습니다. 또 본격적인 경연에 앞서서는 4피스 밴드가 특별 무대를 선사했습니다. 한류 문화를 이끌고 있는 우리의 K-POP이 한인과 비한인 모두에게 끝없는 열정을 끌어내고 있습니다. 얼티비 뉴스 손희정입니다.